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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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즘 군대인가? 와.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딤플의 태규. 딤플의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군인의 일상? 보통 저희가 한국에서는 체력 훈련 이런 거 다 끝나면 5시 정도 돼요. 그때부터 그냥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고 놀고 PX 가고 밥 먹고 누워서 자고 아니면 운동도 하고 농구하고 바베큐 먹고. 저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끝! 왜냐면은 네. 미국 군인 바운더리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열심히 하고 아. 열심히 쉬고 근데 그 이상의 터치를 가지면은 조금 힘들지 않나. 훈련 다 끝나면 완전 개인 생활. 개인 생활 좀 그럴 것 같아. 저는 막 군악대 연습하고 두두두두 연습하고 막 농구 탕 하고 막 아 그 막 파티 가고 아 이게 안 좋은 거야. 이게 너무 막 트와일라이트 아니야. 근데 이게 막 이게 맞아요. 막 지나다니고 매체에서 너무 많이 봤다. 아 그래 아니에요? 네 내가 생각해서 아닌 것 같아. 아 오케이. 어. 스테이크 막 1.5리터짜리 콜라 먹고 햄버거 이씨야 막 빅맥 KFC 막 이런 느낌. 미치겠는데 갑자기? 아 그냥 느낌이야. 일단 미국 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맞아. 기름진 거 좀 드시고 그냥 뭐 맥도날드 코드나라도 뭐 말고도나라도 먹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냥 약바 가가지고 위스키 한잔 마시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그러네. 이건 진짜 모르겠네. 오 감이 안 와요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있지 않을까요? 선후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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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생활할 때도 막 이렇게 지키려나? 이걸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계급이 있으니까 함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손위 사람도 그렇다고 막 아래 사람도 함부로 안 될 것 같아. 뭔가 미국 사람은 윗사람뿐만 아니라 일공군번이 좀 더 힘들었지 않나? 다 똑같지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이 능력대는 뭐 허드렛 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네, 눈치 보고 TV도 못 보고 일병부터 조금 편해지죠. 저는 병사 생활을 안 했으니까 소위 때는 사실 조금 힘들었죠. 업무가 많고 선배님들 챙겨야 되고 비슷해요. 뭐 그래요? 깨우러 가야 되나? 아, 요즘 군대는 보이스카우시지. 나도 그 원어진 잘 말했어. 나도 못 말할 것 같거든. 요즘에는 그런 개인의 사생활이 상당히 이제 조금 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휴대폰도 쓴다고 들었고요. 배려? 배려라는 느낌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존중? 존중? 개인의 사생활이 조금 존중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문화로만 잘 자리가 잡으면 분명히 좋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도요.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러네.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군대 안에서 브이로그 말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 그건 대외비로서. 맞아요. 상당히 법에도 저촉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됩니다. 근데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된다고? 미국은 된대요. 아 진짜로? 네. Show me what you got. Show me what you got. 오. 제가 여기서 옛날에 스트리퍼 브이로그를 봤었거든요. 네.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와 군인 미국. 오 난 상상이 안 됐어. 와 미국 군인이 브이로그 찍는다고? 와우. 되나 이게? 그니까 틱톡도 하던데요 요즘? 와 문화가 다른 것 같아 우리나라랑. 한번 봐야겠다. 너무 궁금한데. 궁금합니다. 이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이제 일어나서 이걸 설치해놓고 찍는 거지? 그렇죠. 아 진짜 대단해. 지금 연기하는 거야? 연기하는 거. 아 난 이만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진짜 대단해. 자기 전에 했으면 배터리가 다 닳았기 때문에.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 연기하는. 아 훌륭해. 잘해. 이런 거야. 저 향마력? 향마력 좀 잘 못해요. 이것도 다 연출. 다 연출. 네. 와, 대단하시다. 퀄리티가 좋네요. 두건 개 힙해. 나 세보고 싶어. 그러니까. 다음에 내 두건 쏘고 와야겠다. 닌자 터틀 같아요. 닌자 터틀. 오 멋있다. 오, 저런 컷. 멋있어. 헤이. 부쌈 맨. 이 친구 엄청 멋있게 생겼다. 되게 호감가게 생겼다. 호감가게 생겼다. OOTD 같은 거죠? 룩북. 이 친구 유튜브로 대상하겠네. 그러니까. 아우 씨. 자기 숙소가 하나 1인 1실인가 보네. 와우 이런 연출까지. 틱톡 갬성. 오우 틱톡. 약간 어색했지만. 그리고 뒤에 TV 컴퓨터도 있네. 약간 브이로그가 아니고 약간 틱톡 갬성인데. 그러니까요. 방금도 냉장고에 카메라를 넣어서 내고 다시 이 프로 유튜버네 이 친구. 프로 유튜버네.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오트밀이야 이거 뭐야? 오트밀이구나. 물에다 불려 드시는 거야. 되니까. 근데 뭐 일상생활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연출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뭐 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 뭐 오늘 훈련에 대한 거 보시는 건가? 정신교육 받나 스스로? 스스로 정신교육 하나? 아침 7시 반 어우 일찍 일어나시네. 눈이네 눈. 원래 이게 다 치워야 되지 않나? 기동성을 위해서 항상 그 재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복관님이 주무시나 다르네.
진짜 웃기긴 훈련 하겠다. 때? 훈련 때 제 셀카봉 들고 나가면은. 와, 진짜. 야! 아, 진짜 욕 먹을 뻔 했다. 진짜 개야. 진짜 개야찔할 걸. 오, 나 생각 해본 적이 없다. 미친 새끼야. 씨, 정신 나갔어? 나 이런 거 같아. 씨발이라니요. 아니, 미안, 미안. 내 흉이 그걸 들어왔다? 네. 와서 막 그렇게 말했다. 욕 별로였을 것 같은데? 와. 오, 씨. 와, 색다른데. 오. 아, 근데 어쨌든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일상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우리 아침 이제 일반 군인은 기상성이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옷을 정리하고 20분인가 10분 안에 이제 운동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 어. 기상송. 기상송을 여성 그룹의 노래를 틀면은 저는 상당히 그 에너지가 쏟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여전히 주말마다 틀어줬던 것 같은데 저희는. 저 아침마다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막 재즈나 약간 이런 거, 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좀 낫지. 좀 약간 그 노래 에너지가 있잖아. 똑같은 게 미치게 한다고. 그 늦게. 뭐죠? 빠빠라빠라빠 이거죠? 빠빠바 너무 싫어. 그래도 하루는 뭐인가요? 오, 그래 이제 시작이. 땀내가 가득한 곳이 군대입니다. 아, 그러네. 지금 이걸 이렇게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있는 거 아침 후보 같은 거 같은데? 5시 반이면 지금 핸드폰을 들고 뛰고 있는 거 같은데? 고프로를 찍지 왜? 이거 뭐라 안 하나 보네? 이거 지금 뛰고 있는데? 어, 옆에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네. 계급이 높으신가? 오, 다 나오네. 저런 거 다 나오잖아. 아니, 요즘 뭐 현대화 사야겠네. 신기하다. 차 번호 저런 거 다 괜찮나 보다. 이거 갑자기 또 틱톡 감성이네. 갑자기 틱톡 바뀌나? 오, 맨. 오, 이거 신기하네. 이건 뭐야? 아, 귀여워. 그러니까 요리를 해먹네? 또띠아 같은 걸 해드시네? 기술 쌓인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급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저희는 근데 가서 해먹을 수 있었어요. 아, 집에서요? 예, 예. 아, 할 수 있구나. 그 뭐냐, 삐어큐에서. 이 친구 아무래도 지원자이기 때문에 맛있겠다. 그 출퇴근의 개념이 있는가 보다. 그죠, 집 주지 않을까요? 줄 텐데 우리 행사님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 어. 같이 있으니까. 어, 난 진짜 난 봐도 봐도 이 감성은 좀 잘 힘들더라고. 이거 어떻게 했지? 오. 앞에 카메라를 거칠 해놓은 건가? 와, 뭐야 진짜 크다. 두 돈 반도 아닌데 뭐지? 공병 출신인가? 오. 와, 죽인다. 공병이네 공병. 멋있다. 어, 저 많이 했습니다. 운동밖에 할 게 없죠. 네, 운동을.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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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왜 이래. 거의 뭐 해볼까? 어, 이렇게 좋은 거 못 봤던 것 같아. 없죠 저런 거 사실은. 그냥 요즘 군대인가? 와,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저 캐틀볼이라 그러나? 저것도 있는 정도면 이 사람 뭐야? 아, 죽인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은데. 어, 와, 씨, 아무것도. 죽인다 진짜. 와. 아,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이런 몸 한 번쯤은 가져보고 죽고 싶잖아요. 맞아. 애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한테도 아빠가 옛날에 이랬다 이런 거. 어, 진짜 멋있다. 운동 자극 영상이네. 그러네. 사실 남자가 좀 저래야 되는데. 그쵸. 와, 반했다 지금. 나도 로봇이다. 만져보고 싶어. 와우, 굉장히 편리한데요? 카페가 있나 보네 군대 안에. 엄청 잘 돼 있다. 자판기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거 뭐야? 어느 정도 개인의 활동 범위는 좀 보장이 되네. 네, 그러네요. 친구는 밥 먹고 운동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브이로그가 운동로그네 거의. 자기 생활도 하고, 먹어도 먹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 약간의 정비 같은 것도 하고 되게 평범하게 잘 보내는데요? 카페 가는 거. 어, 운동 열심히 하는 거? 헬스장 굉장히 시설이 좋다는 거. 그들의 몸. 와, 그것도 그렇고. 아, 저는 자유로운 삶이 부러워요. 이분들은 이제 지원제고 징병제니까 차이가 어쩔 수 없겠지만 막 차도 타고 다니고 카페도 가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편안하게 왔다 갈 때 자유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도가 없거든요. 아, 없죠. 없죠. 아예 없어. 요즘엔 뭐 좀 생기니까. 그렇지만 그 이동에 제약은 있겠죠. 그 외국에서 군 생활을 한다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그럼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외국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 예. 4년 넉! 넉! 4주나 4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어, 저희도 언제 운동해서 저런 몸 만들죠. 막. 다음에 좀 더 펌핑돼서 오겠습니다. 저도 막 여기 막 B컵, 막 C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헬스 컨텐츠로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 태규님과 상영님의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